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7의 이론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 계정에 차감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앞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자산과 관련해서요, 차감적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채권과 관련해서 차감적인 평가 항목은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사채와 관련해서 차감적인 평가 항목은 사채, 할인발행차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보기 1번에 있는 할증발행차금은 차감을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부과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차감적인 평가 항목은 재고자산 적가법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차감적인 평가 항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문제에 맞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1차 연도 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그 이전 해차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다 계산을 해서 그 크기에 따라서 나열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정액법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거든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100만원이죠. 예, 100만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다. 그러니까 1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는 5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정액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18만원이 나옵니다. 매년 18만원씩 계산하는 거예요. 자, 정률법. 정률법은 미상각잔액, 즉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누계액 곱하기 정률로 하는 겁니다. 1차 연도에는 감가상각된 게 없으므로 취득원가가 그대로 미상각잔액이 됩니다. 100만원. 곱하기 정률,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그래요. 0.4. 자, 계산하면 40만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입니다. 100만원 빼기 10만원 곱하기 연수의 역수는 지금 5년 쓴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연도에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는 5년 쓴다고 그랬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다 연수를 더하는 거죠. 내용연수를 다 더했다고 그래서 연수합계법이라고 그래요.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하시면 그 금액은 30만원이 나옵니다. 결국에 잘 보시면 감가상각 첫 번째 연도에 했을 때, 즉 1차 연도 했을 때 가장 크게 계산되는 거는 정률법. 이 정률법이 가장 많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공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공과에 포함되는 것은 유형자산 금액에다 플러스 유형자산 금액에 즉 매입가죠. 매입가에다가 매입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부대비용. 뭐 많이 나왔던 게 우리가 뭐 취득세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국공채 차액 나왔고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국공채 차액 실기 시험 때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다음 그 외에도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들, 기운비를 위한 비용들, 뭐 설치 비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운송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공과에 포함돼야 돼요.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모든 비용들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맞고 4번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공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본 항목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보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운 거 생각이 나셔야지 될 텐데요. 정답 4번이죠.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암기를 해놨던 건데 자본 조정이거든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 4번은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기타 포괄 자본에 속하는 것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보기는 이었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 예,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예, 평가손익이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보기였는데 이번에 보기를 좀 바꿨네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추가로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감자차손, 지금 빠진 것만 제가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렇게 다섯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자본의 종류 있잖아요. 자본의 종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그 항목들을 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사용하여 기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발생의 계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 수익의 발생, 미수 수익.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 미지급 비용. 이렇게 발생과 관련된 거 두 개 있죠? 이거는 수익, 이거는 비용. 그다음 이연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에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비용의 이연, 선급 비용. 암기만 되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2번입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한 회계 처리는 그랬어요. 취득공과 100만원, 갑 회사 주식, 단기 보유 목적이죠. 기말의 공정가액이 지금 120이 됐죠. 그러면 이거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이거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20만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수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공과 900만원의 을 회사 주식,
장기 투자 목적이죠?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는 그 주식은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했는데 50만 원 떨어졌죠.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가 아니므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이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타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만기 보유증권은 사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사채가 만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만기 보유증권은.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면 이제 매도가능증권이고, 매도가능증권이 시장성이 있을 때 평가하는 거고, 지금 평가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앞에 문제에서 풀었듯이 이게 자본에 속하는 거라는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이거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처리된 것을 6번에서 찾으면 되니까,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네, 건설 중인 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네, 벌써 틀렸네요. 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부르는 말이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을 부르는 말이죠. 예.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예. 얘는 틀렸음. 그 다음에 미수금은 당좌자산이니까 이건 맞아요. 예. 성급비용도 당좌자산인데 이거 틀렸네요. 비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성급비용 당좌자산. 건설 중인 자산, 이게 유형 자산입니다. 예. 7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맞고. 영업권은 무형 자산이고, 무형 자산은 유동 자산이 아니고 비유동 자산이니까 이거 틀렸죠? 예, 이쪽이. 예. 단기 투자 자산은 유동 자산에 당좌 자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틀렸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점이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시점. 맞아요. 그때 수익을 인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이 적성품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이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시점이 수익인식 시점이죠.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아직 물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어요. 상품권 발행과 관계돼서 알고 있는 계정이 선수금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맞는 말이고요. 활부 매출은 활부금이 회수된 시점이 아니라 해당되는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 정답은 지금 8번에 3번이요. 3번 틀렸음. 9번에 시용 매출은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우리가 물건을 주는 것으로서 그거 물건을 쓰던 사람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이하고 관계돼서 알고 있는 계정이 시송품이 있어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우물은 단기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분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예. 대부분 회계 1급에서는 직접 배분법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단기 배분법이 나왔네요. 보조부분을 제조부분으로 예, 배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분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지금 원하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금액이 얼마냐. 자, 이게 단계배부법이니까 보조부분 일부도 배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부분 전력과 수선 있는데 전력만 배부한다라고 돼 있네요. 전력이 수선한테 간 거는 이게 배부를 하겠다 이거요. 즉 전력 부분이 20만원 발생됐는데 전력 부분 조립 절단 수선에 간 거 다 계산하고 단 수선 부분은 전력에 간 거 계산하지 않고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두 개 다 안 하니까 이제 단계 배부법이에요. 절단하고 조립에 간 거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단계 배부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원하는 거는 수선 부분이 절단한테 얼마 배부됐는가 그걸 원하고 있죠. 자, 그걸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선 부분이 절단 부분에 얼마 배부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계산을 위해서 곧바로 계산하시면 안 되겠고요. 전력 부분이 수선 부분한테 보조 부분에서 배부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므로 전력 부분한테 수선 부분이 얼마를 전기를 얼마를 공급받았는지부터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기는 총 20만 원이 나왔죠. 전기 요금은 그 20만 원은 300, 100, 100 킬로와트 계산된 거고 이거 다 계산하면 300, 400, 500, 500, 500이고 500 킬로와트 중에서 수선이 받은 게 100이잖아요.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20만 원 곱하기 5분의 1을 하게 돼요. 네, 4만 원. 수선 부분은 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만 원을 받아서 수선 부분은 4만 원을 이렇게 플러스하게 돼요. 그럼 제2단계 36만 원에다가 4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예, 40만 원이 됐죠. 자, 그러면 수선 부분이 이제 가야 될 부분은 이제 조립과 절단이고 전력한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즉 전력한테 50시간에 수선을 했지만 이 계산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부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단계 배부법이에요. 조립하고 절단에 간 것만 배부를 해요. 조립하고 절단 중에서 절단 부분만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전체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10 더하기 40, 50. 그 중에서 절단한테는 40시간을 했죠. 그래서 40만 원 곱하기 5분의 4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2만 원이 나와요. 정답은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아닌 것은?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암기하면 정답은 1번이죠. 1번은 종합이잖아요. 종합. 그럼 개별에 다시 한번 암기해보면 조선, 항공기, 건설, 이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기계,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은 것들,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것들이죠. 예. 뭐 주문 가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문 인쇄물 이런 거. 예. 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네요. 이 문제도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건데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공식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쓸게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자 예상에서 배부한 그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이 공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식을 지금 대입해서 푸는 건데 공식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되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암기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네요. 빨리 하셔야 될 텐데. 그럼 예상에서 배부한 거 구해보겠습니다. 예정 배부율이 주어져 있어요. 200, 200이라고. 기계 작업 시간당 그랬으니까 실제 발생된 기계 작업 시간은 6만 시간이죠. 곱합니다. 12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예상에서 배부한 건데 이게 30만 원 과대 배부했다 그랬으니까 실제 발생액은 이 금액에서 30만 원 빼면은 실제 발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번의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1170만원. 공식만 외우면 아주 쉬워요. 12번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제조원가 명세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재료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세 개 합친 거 단기 총 제조비용.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지 좋은데 기초 제공품. 이 두 개 더해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단기 완성됐다고 해서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재료비에는 당연히 재료비 계산과 관계되는 산식이 들어가 있죠. 기초 재고액, 기초 원재료,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재료 소비액의 산출 과정이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모두 표시되죠. 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말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 포함되잖아요. 여기 표시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3번에 기초 재료 재고액과 기말 재료 재고액이 표시된다. 이거 여기 표시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기초 제품 재고액이 표시된다. 근데 제공품 기초하고 기말께 표시되는 거지 제품 표시되는 게 아니죠. 기초 제품은 표시되지 않아요. 예.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어디서 확인해요? 예,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보면은 기초 제품이 나와 있어요. 1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요. 2번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주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지점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납부만 한꺼번에 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상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 정정신고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사업장 걸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여러 개 사업장 걸 등록을 해야 돼요. 신청하실 때 사업자의 이것도 암기가 좀 돼야 되는데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할 경우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신청이 된다면 한꺼번에 여러 개 사업장 걸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2번하고 그 4번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편리한 신고 납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4번 틀렸어요. 14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모은 것은 이거 4개인데 암기하시면 되죠? 4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맞아요. 그 다음에 공급과액과 세액 맞고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죠. 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작성 연월일입니다. 얘가 아니에요. 얘가 예.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좀 달라요. 이건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고 이건 물건을 공급한 그 연월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15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김관우씨는 2015년 2월 10일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폐업을 할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폐업을 했다. 즉 2월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다음 달 25일까지 즉 3월 25일까지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할 때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가지고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상품 취득가액 1500만원, 시가 1000만원, 토지 취득가액 500만원, 시가 1500만원. 참고로 토지는 면세예요. 이게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품만 해당이 되는 건데 폐업시 남아있는 이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뭐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가로. 이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보면은 재화의 공급과 관계돼서 특례 부분에 보시면 간주공급이 있을 거예요. 간주공급. 간주공급의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 첫 번째 자가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가 바로 이거죠.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예전에 이름이 폐업 시 이거 잔존 재화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시가로 한다 이렇게 배웠고, 이것도 시가로 신고해야 되고, 이것도 시가로. 예. 이것도 시가인데 단 하나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단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있잖아요. 판매 목적 다른 사업장 반출, 타 사업장으로 이렇게 반출하는 거는 이거는 취득 원가로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편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